오우. 여기 내비는 어떤 거 쓰나요? 저희는 그 아이나비스. 네네. 이 말고 아. 다른 거 되는 거는 이제 맵피. 네. 소리 씨가 아셨어요. 혹시 라이트 켜주실 수 있나요? 예, 확실히 밝네요, 진짜. 라이트가 엄청 많네. 잘 됐네. 차량가 6,380만원이었는데 네. 지금 조소생이나 때문에 6,28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국내 차로는 약간 제네시스 K나 그죠. 이런 식으로 예, 그 네. 가격 자체가 네. BMW 쪽에 네. 하고 이제 아우디 A6하고의 그 네. 사이 부분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 아, 네. 지금 가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이거 18인치만 되는 건가요? 네, 네. 네. 확실하다 말씀드리니까 네. 18인치고요. 요새 가서 살짝 차는 공이 봤는데 네. 그러니까 자연 내추럴 그런 걸 네, 맞습니다. 강조하다 그 디자인 보니까 디자인 자체가 무슨 뭐 그 파도 쳤을 때 그 형상이 넘어가는 그 형상을 했다라는 네, 것들이 조금 네, 네. 보시면은 두 장으로 네. 돼 있다라는 거. 아 그러네요. 예. 윈도우가 두 개 별로 예. 되네. 더블링으로 아, 해가지고 소음 방지돼서. 소음 방지되는 게 있고 안 보이지만 아. 하부에도 네. 이제 배기 이제 배출가스하는 그 부분은 네.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커버가. 커버가 되는. 예. 언더커버 해주는. 편하게. 네. 예. 좋으시죠. 예. 후진하실 때 저희는 예. 가운데다 놓으면은 사이드미러가 내려가진 않아요. 아 예. 내리면 알 하시면은 예. 사이드미러 내려가. 예. 사람이 타 있어서 지금 그걸 인지해서 예.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시동은 브레이크 밟고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. 그거 왔다 갔다 보시면은 뭐 파킹 그 네. 센스 때 삐삐삐삐 걸리시는 거 이거는 네. VDC 아시다시피 네 예, 하시는 거고 핸들 열선 예, 히팅하는 예, 거 그리고 그런 거고 스티어링 컬럼은 이쪽 왼쪽 밑에서 네 예. 요걸로 예, 요걸로 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. 네 나머지 뭐 좌우에 있는 거는 다른 차종하고 동일하게 그 할 수가 있습니다. 위아래로도 가능. 똑같네요. 이건 위아래도 가능하시니까. 네, 이건 가시. 그리고 G37이나 G 시리즈는 네네. 계기판이 같이 움직여요. 아. 근데 예. 이 차종은 그 스티어링만 움직여. 스티어링만. 예. 아, G37. 예. 그리고 그 예, 가죽 느낌 스티어링 가죽이 네. 예. 만지던 분 좀 고급스럽게 바꿨다라는 거 그런 것들. 예. 그리고 여기는 블루투스와 전화하실 수 있는 거. 그리고 네.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. 네. 이것도 거의 그 JX 때 봤던 그런 예, 느낌과 거의 똑같네요. 37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배치가 네. 그렇게 된 거고요. 이제 고급 뮤티에서 디자인을 따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느낌 그대로 M37하고 그 이온방 출력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, 예. 숲과 같은 효과를 숲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네. 차 안에 있는 자체가 숲에 있는 것과 같다 아, 동일하게 네. 활성화 산소 포레스트 에어로 저희 버킷을 사용하고 있고요. 저희 차종이 뭐 휠베이스라고 말을 하죠. 안에 실내 들어가는 공간 크기. 네. 그거는 국내 차랑 말씀드리면 제네시스랑 좀 잡아주기 위해서 창문은 더블 윈도우예요. 아. 윈도우 두 장 붙였어요. 이거요? 네. 이렇게 창문. 정차하면 뒤에서 네. N으로 내부적으로 아, 네. 자동으로 변속이 된다. 네. 그 연비가 아무래도 좋은 면을 좀 왼쪽에 소모 때문에 갖다 놨거든요. 아 그러네요. 좀 네. 특이하게 계기판 양쪽 양단 왼쪽은 AFS 기능에서 네. 요거 때문에 이게 배터리 때문에 약간 조금 네 그거 때문에 이제 공간 그 골프백은 한 3개 정도 3개 정도 아 이게 지금 2열이 그 폴딩 되는 건가요? 아니 2열 폴딩 안 되고 네. 스키스루만 하나 있는 예. 거네요? 그냥 느낌은